낮아지는 출산율, 어떻게 해야 할까요? 베를린의 영화 제작자이자 생명공학자인 하셈 알갈리는 안전하고 고통이 없는 인공자궁에 대한 짧은 컨셉 비디오를 소개했습니다. 엑토라이프는 재생 가능한 에너지로 가동되며 1년에 최대 3만 명의 아기를 탄생시키고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잠재적인 유전적 이상에 대해 알 수 있게 해줄 것이라고 합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유전적으로 우수한 정자와 난자를 선택함으로써 유전적 질환을 제거하고 머리카락색, 키, 피부색, 그리고 눈색을 선택할 수 있으며 지능을 높이는 등 모든 특성을 조절할 수 있습니다. 하셈 알갈리는 공상과학적인 세계 최초 인공 자궁 시설을 구상합니다. 세계보건기구에 따르면 약 30만 명의 여성이 임신 합병증으로 사망합니다. 엑토라이프 인공 자궁은 고통을 완화하고 제왕 절개의 가능성을 줄이기 위해 구상되었습니다. 버튼을 누르기만 하면 쉽게 아기를 출산할 수 있으며 합병증을 예방하는 것을 넘어 암과 같은 건강 문제로 자궁을 제거한 여성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고 심각한 저출산을 겪고 있는 대한민국, 불가리아, 그리고 일본과 같은 나라들에게도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엑토라이프는 75개의 최첨단 실험실이 있는 거대한 시설로 자궁을 복제한 최대 400개의 인공 자궁을 수용합니다. 성장 과정에서 심장 박동, 산소 포화도, 온도, 호흡 및 혈압과 같은 활력 징후를 모니터링하는 센서가 장착되어 있으며 AI 시스템은 신체적 특징을 모니터링하고 잠재적인 유전자 이상을 감지합니다. 내장된 360도 카메라를 통해 부모의 VR 헤드셋에 연결하고 무선 햅틱 수트를 사용하면 아기의 발차기를 느낄 수 있는 등 다양한 경험을 제공합니다. 마지막으로 전체 운영체제는 재생 가능한 에너지, 특히 태양열과 풍력으로 작동하며 성장 단계에 발생할 예상치 못한 문제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엑토라이프에 대해 소개해드렸습니다. 현실적인 문제와 윤리적인 문제의 갈림길에서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해야 할까요? 새로운 소식과 함께 찾아뵙겠습니다.